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2부에는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코너인데요.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 오늘 화상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화상연결로 마상현 교수 얼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뒤에가 서재인가 봐요. 아, 예, 학교 연구실입니다. 아, 학교 연구실에 계시는군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고 있는데요. 조금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밖에서 들으시기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가 쓴 경로라는 책인데 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그 닉슨 대통령 물러나게 했던 그 기자라면서요? 네, 바로 그 워터게이트 특종을 했던 예.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이제 72년도 6월에 예. 닉슨 행정부가 이제 그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마상현 교수님, 국가 기관을 네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상당히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제가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예, 좀 그렇게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드워드 기자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워터게이트 스캔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72년도 6월에 이제 닉슨 행정부가 그해 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국가기관을 동원을 해서 워싱턴시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을 특검으로 침입을 하고 도청을 예. 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발생했던 이제 스캔들입니다. 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막 우버드 저 마 교수님. 마 교수님, 예예.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전화 연결로 바꾸겠습니다.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 네. 테니까 예, 전화 연결로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연결됐나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쪽 소리보다는 이게 좀 전화 연결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밥 우드워드 기자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72년도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우드워드 기자하고 이제 당시에 같이 일했던 이제 칼 번스타인 기자의 두 분이 네. 이 특종을 합니다. 특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이 닉슨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 스캔들이 큰 문제가 됐고요. 네. 결국은 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사임을 하죠. 그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임을 하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우드워드 기자는 이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기자. 네. 굉장히 신참 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하고요. 어. 그 뒤로도 워싱턴의 대부분의 행정부들을 커버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이라크 전쟁 등등을 계속해서 책으로 출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모든 행정부의 그 수장들이 밥 우드워드를 네. 통해서 일종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그런 기자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자와 18번이나 인터뷰를 했다고 이 책에는 쓰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밥 우드워드 기자와 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을까요? 그 우드워드 기자가 워낙에 전설적인 기자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분하고 이제 만나서 그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기 얘기가 이 우드워드 기자를 통해서 일종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드워드 기자를 만나서 자기가 잘 설명을 하면 그 자기 얘기를 잘 써주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을 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사실 뭐 그렇게 꼭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좀 자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로 드러나는 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이 책에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들이 좀 꽤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그 초기 상황에서도 이게 별거 아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예. 감기나 다를 바 없다. 그 정도 이제 그 대단치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 단계에서도 이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그 보고를 받았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우드워드 기자가 책에 써서 굉장히 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반격하고 있는 논리가 이거 같아요. 2월 초에 자기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고 9월까지 책을 내는 9월까지 이걸 묵혀두고 있었냐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하자면 변명을 하는 건데 예.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알렸으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미 그랬으면 그 국민들이 매우 놀라지 않았겠느냐. 패닉 상태로 빠지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네.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 얘기를 숨겼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나중에는 또 그 다른 저널리스트들이 언론에서 이제 우드워드 기자가 뭐 굳이 그거를 빨리 보도를 안 했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문제 제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우드워드 기자의 그 책 내용을 또 공격하는 또 그런 소재로 또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주제로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도 관심이 가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또 우리와의 관계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관련된 발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의 존재를 미국이 허락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은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리의 그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동맹 네. 미군이 우리 동맹국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네. 해서 한국이 뭐 일방적으로 미국의 신세만 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이제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그 호혜적인 서로 네.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이제 점차 발전을 해왔고요. 네. 완전히 그게 그 서로 주고받는 것이 등가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관계죠.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편협한 시각뿐만 아니라 지금 그 주한미군 빼내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또 직접적으로 빼내라는 명령도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맹관계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나 싶은데. 네. 뭐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왔던 사실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동산 그 업자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재벌인데 네. 그 마치 그 국가들 간의 관계 또 동맹국과의 관계도 마치 그 부동산 거래하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도 마치 주고받는 관계, 거래적인 관계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 속에서 우리에 대한 얘기 또 다른 동맹국과에 대한 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오간 친서 내용이 실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직 다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직 정상 간의 오간 친서가 이렇게 개인의 책으로 공개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보통은 그 정상의 서한들은 무슨 그 세레모니와 관련된 그런 저 서한들이 아니면은 네. 비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 나오는 건 좀 그 예외적인데 그 우드워드 기자가 어떻게 이 서한들을 그 입수를 했는가 하는 내용인데 네. 좀 살펴보니까 전체 27통의 친서거든요. 예. 그중 그것을 다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보면서 그거를 뭐 카피를 한다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거는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그 테이프 레코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이걸 본인이 아마 이제 쭉 그 친서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이제 나중에 활자화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체도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개된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넣어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마법의 힘, 환상적인 순간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는 존칭을 썼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상대방의 국가 원수니까 뭐 상당한 예우를 갖춰서 그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엑셀런시란 말 외에 뭐 무슨 저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같았다, 뭐 마법의 순간과 같았다, 뭐 등등의 그런 표현들이 네. 굉장한 그 미사여구를 동원했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하고요. 예. 일상적인 그 정상 간의 대화 또는 서한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타이즈되고 극화되고 미사여구가 굉장히 많이 동원됐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또 자신의 그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의 그런 욕구를 적절하게 그 좀 만족을 시켜주면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북미 간의 그 협상 타결 예. 이런 것을 요구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성취를 위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자면 그 얼르고 달래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 편지 외교를 통해서 기울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책이 미국 시각으로 이제 15일 공식 출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간의 편지 같은 것들이 공개되고 이럴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존칭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궁금하기도 하는데 좀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적성국가로 돼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를 취한 듯한 네. 편지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전달은 아마 안 되겠죠. 네. 북한은 그 정보 통제가 상당히 이제 그 효과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정권이 상당히 뭐 타격을 받는다거나 네. 뭐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책이 공개가 된 이후에 이게 그 대선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말씀이시죠? 예예. 글쎄 뭐 그 북한 문제는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대선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네.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외교 치적을 쌓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이슈인데 북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북한과 네.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막았다 하는 차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그런 치적을 강조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아마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 전쟁이 굉장히 가까이 2018년도에 갔는데 2017년도 말에요. 그것을 막았다는 점을 또 한번 아마 강조할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자체의 판을 크게 흔드는 변수는 아마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네네. 새로운 총리가 잠시 뒤에 선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재 선출을 위한 경선이 잠시 뒤 한 35분 정도 지나고 나면 2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당선 유력한 상황인가요, 지금도? 네, 뭐 큰 변화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베가 이끄는 일본과 스가 총리가 이끄는 일본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별로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관방장관으로서 이미 스가 뭐 총리로 예상되시는 그분이 네. 그 아베 정부의 제2인자로서 오랫동안 그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정책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외교와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로 돼 있는데, 네. 그 아베 총리하고 상의하면서 하겠다. 토론회에서 그 총재 후,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일단은 유지하면서 갈 거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앞서서 화상 연결 중에 소리가 좀 썩 좋지는 않았는데 전화 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좀 음향 상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